죽는 시간.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 해. 미니미니 39번째 시간입니다. 이러면 이쯤에서 의원님이 안녕하세요 하셔야 되는데 날아가서 제가 오프닝만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전 남양주 병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윤옥 여사를 불러야 하는데 진짜 검찰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네, 바로 부를 것인지 네. 김윤옥을 부르고 부를 것인지인데 이명박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한테 어느 정도 지금도 연락이 가지 않았을까 싶지 않을까요? 검찰에 출석해주세요라고 날짜를 정해서 소환을 하면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박근혜처럼 안 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체포라도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어떤 물리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는 없으니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이명박 쪽과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출석 날짜를. 예예 예. 네. 조율을 시작을 해야 3월 초나 부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율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또 신기한 건데 지역을 돌다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을 한 분도 못 봐요. 신기하죠? 네. 찍은 사람은 그렇게 많았는데. 박근혜에 대해서는 불쌍하다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그게 권력을 잡아서 뭐 나라를 운영하려고 한 거야.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 박근혜를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박근혜가 뭐 죄를 안 지었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직도 박정희의 딸 그리고 자식도 없고 부모는 둘 다 총 맞아 돌아가셔. 이런 식의 감성적인 부분이 지배하는 것 같고 이명박은 오랜 시간 동안 박근혜도 싫어했던 사람이잖아요. 사실상은. 이명박 자체에 대해서는 돈도 많지 자식이지 부인이지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갖추고 갖췄기 때문에 이명박에 대해서는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 사실 없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측근들이 다 배신하고 있는데 그 배신한 이유를 보면 측근 관리를 함에 있어 짰다는 거잖아요. 너무 짜게 굴었다. 지금 요약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한 거 같고. 그다음에 삼성이 왜 다스 변호사비 대납했잖아요. 소송비. 10억 남았는데 10억 찾아오라 그랬다. 이런 거 되게 치명적이더라고요. 네. 명의 빌려준 사람한테 뭐 4천만 원 줬다고 보도도 있었고요. 최근에. 네. 이상주 사위는 인사청탁이었다는데요. 네, 그게 그 은행장 한 명 청탁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 그런데 그 돈이 MB에게 전달됐다는 의혹 이런 거죠. 돈에 끝없는 욕심인데 저는 그런 식의 어떤 뭐 인사 청탁 받고 뭐 몇십억 이거는 껌이라고 생각되는 게 롯데예요. 롯데. 지금 롯데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는 네.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게 국방부도 제2롯데월드의 123층짜리 건물은 안 돼요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시나리오를 짜서 롯데에 허가를 해주기 위한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는 증거물이 나온 거거든요. 와, 이 보도 보고 있으니까 막 톤이 움찔움찔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선 두 명을 좀 칭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국감에서 박범계 의원이 이 제2롯데월드 관련한 요 문건과 거의 근사치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재정 의원이 이게 국가기록원에 가서 자료를 다 보고 이걸 필사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이재정 두 의원 정말 칭찬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청와대가 많은 문건이 생산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문건 중 일부는 뭐 행정관들 선에서 없어지고 비서관한테 가고 수석한테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허가 시나리오 있잖아요. 제1롯데 네. 허가 시나리오는 저는 완벽하게 국방비서관실에서 만들어서 이게 비서실장 등등 절차를 밟아서 MB에게까지 보고된 문건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첫째는 세 단계로 건설 허가 시간표를 담았는데요. 이 건설 허가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담는다는 거는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단계에 맞게 이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를 밟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 단계대로 실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실행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빼박 힌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가성 없는 이런 행위를 불
불법적인 걸 감수해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명박이 받은 게 뭐냐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당연하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워낙에 덩어리가 큰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네. 그 건물 하나 짓는 것도 그렇지만 활주로의 방향을 들여야 되는 상황을 네. 청와대가 주도를 하면 공군이라든지 하는 국방부 쪽에서도 사실은 거부할 세기가 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힘들었을 네. 뿐만 아니라 이게 MB 청와대가 더 가증스러운 것은 참여정부 때 각도 트는 거 있잖아요. 그걸 논의조차 안 했다고 보고서를 바꾸라고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종석 전 장관이 참여정부 때 이미 논의했고 공군이 불가하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MB 청와대가 진짜 나쁜 게 과거 정부가 한 일까지 조작하고 왜곡해서 기록을 남기려고 했다는 거고요. 이거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와대가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 뭐 그 변경한다든지 보고서를 조작한다든지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컨트롤타워 비상식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이라는 것을 줄 찍찍 긋고 연필로 고친다든지 정말 이런 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요? 그거요. 엄두도 못 내요. 실제로. 얼마나 큰일인지 아세요? 그 공문서 조작하는 게?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범죄인데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모든 공문서는 마음에 안 들면 수치부터 시작해 다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작업까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만 해도 단독 사안으로 나왔으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는 사건인데 이명박의 국정농단이거든요. 박근혜보다 훨씬 더. 아, 그렇죠. 예, 이거는 그럴 뿐만 아니고 일개 재벌을 위해서 청와대가 움직여서 안보상 안 되는 123층짜리 건물을 허가 내주기 위한 작전을 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롯데 신격호가 제1롯데월드를 짓는 로비는 김영삼 정권 때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다 까인 거예요. 네. 롯데는 장경작이라고 하는 이명박의 동창을 이명박 가까이 꽂으면서 실제로 장경작은 나중에 청계재단으로 가는. 네. 야, 요건 좀 까먹으실까봐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1단계 정부 롯데 비공식 협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12월 15일부터 이틀간 이어진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정부 사업자 간 협의식이므로 로키를 유지해라. 언론 사전 유출 시 억측 보도 등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해라. 청와대, 국방부, 공군이 일관되고 일치된 입장 견지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요 청와대, 국방부, 공군이 일관되고 일치된 입장하고 다각적 검토 중 이렇게 또 따로 써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총리실 주도하에 롯데물산 측과 부담 내용 협의 및 양해각서 체결을 중점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는요 궁금한 게 요 양해각서 어디에 있을까? 롯데물산 측이 부담할 내용은 뭐였을까? 이거 궁금한데요. 이거 어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12월 19일부터 22일 사이입니다. 이게 롯데가 서울시 행정협의 조정위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하고 이때 서울시장이 누군지 아시죠? 예. 관련 내용으로 정부 내부 최종 결정 과정으로 사안별로 언론 활용, 적극 홍보 사안 발생 시 부처 간 협조된 언론 브리핑 실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행정협의 조정위 심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게 집권하자마자 시작한 거거든요. 네, 네. 롯데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네. 그럼 대체 얼마를 받은 거냐. 그런 의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상주 변호사 이야기도 있고, 뇌물이 이번에 이야기하지만, 롯데가 덩어리로 몸은 가장 큰 덩어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요 MOU 있죠? 양해각서. 요 내용. 그다음에 이게 이 MOU는 혹시 이런 식으로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속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관계자들
2008년이니까 어렵긴 하겠으나 그 당시 관계자들이 소통한 내용들 뭐 이런 거 지금 빨리 찾아